원래 보면은 전문 직종에 이런 거 일을 해야 되고, 뭐 재주가 있는 건지, 뭐 자격증 따는 게 있는 건지, 본인을 보면은 그래도 혼자 이렇게 뭘 이렇게 직업적으로 보면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일을 손 놓고 산 지가 오래돼서 사실 지금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섭다 소리가 나와. 무섭다 소리가 나와.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그리고 본인 보면은 원래 일부종사 팔자예요, 사실. 이혼하거나 이럴 팔자가 절대 아니거든.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져야 되고 잦은 다툼이나 이런 게 많아져야 돼서 부부 사이가 갈라졌다 소리가 나와. 둘째 낳고 많이 싸우지 않았어? 원래 많이 싸워. 첫째 낳고 나서부터도? 네. 첫째 때 진짜 많이 싸워서, 첫째 낳고 돌잔치는 혼자 했어요. 그 사람 진짜? 혼자. 네. 그때도 갈라설 뻔했거든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둘째 나면서부터 이두 부부 사이가 이렇게 조금 멀어져야 되고, 공방이 들어야 되고, 원래 뭐 결혼 초반에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래 결혼해도 2, 3년은 뭐 엄청 싸운대잖아. 그래서도 많이 싸웠던 걸 수도 있어. 근데 무당이 내가 봤을 때는 둘째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부부 사이에 이별수가 들고 공방수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남편분을 보자면 이 남편분이 후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후회한다고. 근데 자기가 뭘 잘못을 했고 이런 걸또 모른다 그래요. 에? 그냥 엄마의 빈자리, 애기 엄마의 빈자리 이런 거는 이 사람도 걱정도 많고, 두려운 것도 있고 표현은 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또 후회도 하고, 다시 매달리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난중에 뒤늦게라도 다시 합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럴 일은 있는데, 정작 왜 이혼을 하고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은 잘 인정을 못하는 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라고 나오거든. 지금 누나랑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누나 때문으로도 다시 이렇게 합쳐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이,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튼 빈자리를 느낀대. 빈자리를 느껴서 잘못했다고, 매달릴 일이 분명히 있다고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예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자리를 다 잡아놓으면은 이 사람이 다시 오면 받아주겠어? 애기 엄마가? 미쳤어요? 다시 그 동굴에 들어가게. 어? 맞잖아. 모르겠다. 딴데 가서 좀더 봐봐봐. 근데 나는 둘이 이 가족이 다시 다 같이 살것 같아. 지금 울고불고 나 하는 너무 힘든데. 거. 어? 저 너무 힘든데. 몰라. 다시 다살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애기 다 키운다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살것 같아. 그리고 둘째가 표현을 잘안 하는 건지,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머리는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아직 애기라고 해도. 예? 근데 철이 너무 빨리 든것 같아요. 애긴데. 애 같지가 않고 약간 많이 좀 애 같지가 않아, 아무튼. 상처가 깊어. 근데도 잘 극복하고 자기가 잘 지내고 뭐 그렇게는 할것 같거든? 근데
속 깊은 얘기나 정말 자기 진심을 표현할 줄을 모르고 가슴으로 삭히는 아이인 것 같아. 둘째가요? 네. 근데 뭐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잘했단 말도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어? 근데도 애들이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아직은 애기들이어서 뭐 조금 더 크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좀 머리도 굵어지고 그러면 뭐 그러겠지만 지금은 애들한테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이 가족이 다시 합쳐질 것 같아.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떨어져 살면서도 왕래를 하고 어? 지금 그러고 있어. 아무튼 연이 아예 확 끊어진단 말이 나오지가 않아. 계속이요? 네. 연 언제쯤 끊어지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데 혼자 남편 역할, 남편 역할을 못하는데 뭐. 독박 육아도 혼자 다 한 거예요? 네. 근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보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집에서 살림은 너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뭐든지 당연히 했어요. 돌 보는 게 당연했어. 자기가 돈 모으니까 돈으로 무시하게 일 쓰고 누나가 한 명이 있거든요. 네, 부모님이니까 예전 전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저 누나 손 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시어머니구나.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요. 너는 나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너네 누네한테 가래라고. 근데 지금 딱 갈라지자마자 누나한테 가서 누나 결혼 안 하셨거든요. 누나랑 같이 누나가 엄마 빈자리 채워주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근데 계속 요새 막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는 사이가 진짜 안 좋아서 막 안 모을 것 같이 했는데 요새는 자기 혼자 뭐 또 풀렸는지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한테? 네, 잠자리 뭐라고? 요구도 했어요. 지금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있으면서. 서류 넣고? 넣고 다. 끝났어? 근데 연락이 와? 애기 엄마가 얼렁얼렁 더 자리 잡고 좋은 사람 만나. 근데 아무튼 쉽게 못 끊어져. 미안해. 아니요. 무당에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어? 내가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라는 건 나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어? 그러니까 속상하게 듣지 말고 내가 쉽게 연이 안 끊어지고 다시 만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애를 핑계 삼든 뭐를 하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러면 애기 엄마가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어? 그렇게 하세요. 어? 그래야겠죠. 애들 더 단호하게. 근데 애들을 생각하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첫째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근데 뭐 애들은 둘 다 되게 성격도 좋고 어? 모난 데가 없고 머리도 영리하고 어? 애들이 속이 둘 다 깊은 애들로 나와요. 에? 부모가 철이 없는 거 같아. 애들은 되게 잘나났어. 애들은 되게 잘나났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뭐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잘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를 감정 표현이라는 게 애들은 순수하게 커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깊고 깊고 깊어서 이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하지를 않고 자꾸 속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도 이게 마음의 병이 생겨버릴까 봐 진짜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는 약간 그런 게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꼴보기 싫고 이래도 그거는 엄마 아빠의 둘의 문제고 애 앞에서는 그런 거 표현하지 말고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좀 애들이 더 뭐 중학생이 됐던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심적으로 힘들어도 표현을 잘 할 수 있고 너무 철든 아이처럼 안 키웠으면 좋겠어 나는. 어? 말괄량이처럼 애는 애답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확실히 둘째가 달라졌어. 그쵸? 떨어지고 나서. 봐봐요. 저한테 잘 이렇게 막 원래 되게 막 아들치고 주위에서도 애, 첫째보다 애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랬거든요. 지금 표현을 안 한대. 살갑고 막 근데 집에 와도 저희 집에 와도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근데 얘 속마음이 지금 그게 아니야. 근데 너무 엄마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표현을 지금 안 해요. 애기가요 너무 철들어 버렸대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6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둘이 먹고 살고 뭐 지지고 먹고 나는 이게 관심이 없어. 나는 여기 둘째가 제일 그랬단 말이야. 평소에도 통화 자주 하세요? 그냥 잠자리 요구할 때만 연락해요. 아니 애기랑? 애기랑은 뭐 안 못해요? 그러니까 애기 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있어서 뭐 아빠한테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는데 저는 둘째한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뭐 동생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그때 이제 저도 엄마도 바꿔줄게 이러면서 같이 잠자리 요구하면 해줬어? 네,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저를 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합치잔 말은 안 하고? 절대. 이미 끝났다고 나는 너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가 남자를 만나도 괜찮고. 근데 잠자리 요구는 하고? 미친놈이네. 근데 그렇게 욕하고 싶은데 결국엔 저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욕을 못하는 거죠. 그럼 애기 엄마도 문제예요. 잠자리 요구하면은 그냥 그러고 그냥 땡이에요. 뭐 하고 그냥. 그러니까 더 이제 심적으로 자리 이제 굳게 먹고 못 그냥 나 스스로도 바보 같고. 더 무너지는 거죠. 하지 말자 하는데도 야, 얘가 후회하고 있나? 나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냥 하려고.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미련이 있다고 나오고 후회는 한다고 나와. 근데 정작 자기가 뭘 잘못을 했고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인정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요. 마음 독하게 먹어. 받아주려면 그냥 확 받아주고 애들 생각해서 아니면은 단호하게 끊어내야지 뭐 어떡해. 근데도 애들을 생각하면 이 관계를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 조금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애들이 생각이 머리가 굵어질 때까지는. 요즘 애들이 빨라가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갈 필요 없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애들이 생각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리지만 애들이 17이나 뭐 이때 돼서 걔네도 미성년자이지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든 뭐든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또 데리고 오고. 저한테 올까요? 둘째가. 근데 이 남편분 여자 없으면 못 사는데. 누나 있잖아요. 사랑하는 누나 있잖아요. 헤어질 때도 이제 헤어지게 된 계기가 이제 결국엔 또 손을 댔거든요 몸에. 그래서 저희 엄마를 불렀는데도 저희 엄마 앞에서 때렸어? 아니요 그냥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희 엄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고, 심지어 그때 하루 전날인가? 며칠 전에 이제 누나가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먹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그 이혼하기 그런 사건이 나기 전에. 아, 네네. 전에 누나가 진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집 사는 데가 그때 같이 살 때. 아, 네네네. 이사 온 지 저희는 얼마 안 됐고 그게 이사가 가게 된 것도 누나 때문에 누나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 그 자기 옆으로 와라 해갖고 저는 싫었죠. 근데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그 갔더니 이제 또 예상처럼 매일 술 먹고 저는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먹는 것까지 내가 오케이 할 테니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고 와라. 그리고 저는 술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술 좋아하니까 둘이 술 그렇게 보고 싶어한 동생 그렇게 보고 싶어한 누나 이제 만났으니까 밖에서 먹고 놀고 들어와. 나랑 애들은 그냥 잘게 이랬는데 결국에 1층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와서 또 2차를 하니까 저는 또 싫은 거잖아요. 그 남편 전 남편은 또 이제 몇 잔 안 먹고 내일 출근한다고 힘들다고 들어가 버리면 저는 또 시중 들어야 되고 솔직히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 좋아서 이 집에 온 건데 또 동생은 술 안 먹으니까 얼마나 또 막 꼬장 아닌 꼬장을 부리겠어요. 그러다가 술을 숨겨놨었는데 이제 술 없다고 가라고 이제 동생이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이제 근데 제 태도에 이제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를 술 취한 취급했다는 둥. 그러더니 자기 혼자 막 이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동생한테 대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한 거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쌓이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도 한판 하고 엄마도 왔고 전 장모죠. 전 장모도 왔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쌍욕하면서 니 때문에 누나랑도 이제 연락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 너 누나랑 살라고 언제는 나를 아내로 생각했냐고 너 누나랑 그냥 애새끼들 다 데리고 가서 니네 누나 엄마 역할 하면서 하라고.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어디를 가자 뭐 예를 들면 뭐 애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자 하면은 돈만 축 내고 어디 갈 생각이 난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제 또 누나가 하면 그래 하고 거기 괜찮대.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했던 데인데 나한텐 쌍욕하더니. 근데 그게 단지 놀러 가는 게 뿐만 아니라 뭘 하든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지금 39인데도 미용실 하나를 가는데도 누나 말 듣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진짜. 그건 못 살아. 그거는 못 살아. 네 누나랑 살라고. 네 그냥 누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남자들은 장가 가면 효자 된다고. 누나한테 효자 된 케이스네. 아 원래 효자였는데 제가 몰랐던 더 효자 된 거 아니야? 몰랐던 거. 그래서 그냥 누나랑 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나도 돈을 벌고 있고 그 사람도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저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시집 가더라도 다 직업이 있어야 돼. 내 그걸 느꼈어요. 나도 그걸 느꼈었거든. 개무시 당하는 것 같고 돈 벌어온다고 유세 떨고. 저 처음에 시집 갔을 때는 제가 돈 모아갖고 전셋집 마련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해서 결혼한 거였잖아요. 저 만삭 때까지도 일했는데 그 사람은 일 안 했었거든요. 근데도 시댁에서는 뭘 안 했었거든요. 뭐 너 고생이 많다는 너 뭐 누구 하나 뭐 그런 말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애기 낳고 이제 저는 일을 그만두고 그 사람은 이제 벌어야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은 무조건 힘든데 밖에서 너무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 다 똑같은 인간들이구나. 살아라. 그래서 이제 도망치도 나왔죠. 마지막으로 나온 것도 그 둘째 보는 앞에서 물티슈를 집어 던지는데
보통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애들이 하지 말라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그리고서는 와갖고 내가 한 번 더 쳐보라고 막 저도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막 그랬더니 이 목덜미를 잡는데 목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심지어 몇 주 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래서 다시는 너랑 못 살겠다고 이사 와서도 그 전집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걔네 누나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도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 또 둘째가 보는 앞에서까지 그러니까 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욕이 진짜 막 욕 보면 이거는 아, 진짜 와 다들 와 막 그러면 봐봐요 진짜 마음 아프지만 어? 이, 지금 봐봐 근데 이 남편하고 연이 쉽게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에? 와 근데 애를 방패 삼아서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계속 연락을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그랬다라고 하면은 진짜 난중에 둘째 본다 생각하고 그냥 독하게 살아. 어? 멀리 가버려. 그리고 또 잠자리를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또 몇 번 받아줬다며. 어? 그럼 자기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계속 반복적이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본인 자책하고 본인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래. 어? 내가 그냥 모든 사람 다 제쳐놓고 그냥 내가 바보 같고. 진짜 이혼했을 때만 해도 아 내가 어. 9년을 어떻게 참았는데 내가 내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걔는 경제적으로 지금 나아 보이니까 어. 아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엄마 집에서 딸이랑 같이 사니까 솔직히 엄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걔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랑 그냥 한 가족이 결국에 된 거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는 그거 갖고도 아, 어, 더 이상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국에 막, 어, 독하게 먹어야지 했는데, 어. 또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일도 되게 빨리 구했었거든요. 아, 어,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애들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어. 그냥 사무직 했던 거예요? 뭐 자격증 같은 거 없어요? 뭐 전문? 그냥, 어. 사무직 하기 전에는 공항에서. 공항? 네, 공항에서. 했던 거, 이랬던 거. 그거 말고는 따로 전문적으로 했던 거. 지금 그러면은 그냥 공장 같은데? 그러니까, 네, 화장품 거야? 회사죠. 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일 다니고 있죠. 지금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일한 지 7월 말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영업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네? 영업 일 같은 거. 영업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어, 영업일 한번 해봐요. 투잡을 한번 띄워보던가 하면서 뭐 SNS로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뭐 내가 볼 때는 사람 상대하는 일도 본인이 되게 잘 맞거든? 네, 서비스직 원래 맞죠? 많이 했어요. 네. 공항 다닐 때도 서비스직 하다가 어. 네, 근데 그냥 서비스직 하면은 나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한 만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 상대하는 일 직업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볼 때 또 벌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야. 이 새끼가 잘나 보이고 어? 나한테 잠자리를 요구하든 뭘 하든 하면 진짜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가 돼서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이렇게 넷이 족같아도 그냥 살고 어? 누나랑 연 끊게 만들던가 어? 아니면은 진짜 내가 어? 목구멍에 풀칠은 못해도 내가 애기 하나 못 키우겠냐고 어, 친정 엄마도 있는데 어 그리고 마음은 아프지만 둘째 그냥 나중에 커서 본다 생각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때 둘째 찾아오면은 더 잘해줘야지라고 하고 그냥 딱 영 끊고 자 독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아무리 다가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한들
본인이 지금 뭐 나아진 게 뭐 있어, 아무리. 잠자리 뭐 몇 번 해줬다 하더라도. 어? 애기 아빠로서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데. 생활비는 안 줄 거 아니야. 그 생활비도 그 잠자리 요구해서 카드값 내주는 게 다예요, 지금. 그럼 지금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자고 그냥 카드값 주기적으로 자는 거는 이번에 한두 번 한 거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여름에 애들 여행 갔을 때 방학 때라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했더니 지금 그전에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진짜 네 차단이라고 애 새끼들도 안 볼 거라고 네가 보고 싶으면 네가 딸만 보고 나 안 봐도 되니까 울지 마. 울 것도 없다. 알았죠? 쉽게 안 끊어진대. 아무튼 이것만 명심하고 본인이 어? 이러니까 쉽게 안 끊어진다는 말이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야. 본인이 독하지 못해서. 어? 그러니까요. 어. 힘들고 독하지 못해서. 아, 그냥 억울했거든요. 악재 같이 버텼는데 일단 저 억울하지. 한 명도 와. 너네 다 이혼할 것 같다고 이혼할 것 같다고 해서 두고 보라고 더 잘 살 거라고 막 이랬는데 정작 전 남편이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난 니랑 이혼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9년을 버텼으니까 너는 애들 때문에 9년을 버텨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순수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돈을 못 벌어오고 능력이 없는 거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순수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순수감 기본에 욕 기본에 잠자리 해주지 마. 알았지? 마음이 없어도 애기 엄마 마음이 없어도 다른 친구를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만나다 보면 또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하고 애들 키우고 엄마 눈치 보이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나갈 시간도 없죠? 어?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저 사람들 좀 만나보고 좀 해. 심지어 그 전 남편한테 그래서 차라리 나 주 이렇게 해서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밖에서 돈 주고 여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네 주위에 솔로인 애들 많으니까 어? 같이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나든지 하라고. 그럼 잠자리도 해결 안 되겠냐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식이 있는 아빠인데 그러긴 욕먹기는 싫고. 저랑 하면은 아 이거는 하나하나 보면은 이 사람 이 하나하나 보면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표현 방식이나 처음부터 뭔가가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남편분만 봐도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후회는 하고는 있어. 후회는 하고 있는데 아무리 후회하면 뭐해? 또 솔직함하고 애 앞에서 그러고 어? 애가 뭘 보고 자랄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진짜 조심해야지. 요즘에 세상 무서워져가지고. 어? 자꾸 막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엄마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한 거거든? 제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 이 집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괴로워한다고.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애들이 제일 많은 거잖아. 근데 엄마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애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짜 하다못해 뭐 여행이 됐던 뭐 좋아하는 뭐가 됐던 아무리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본인을 위한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어. 어? 그게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사치가 아니고 어?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또 애한테 가요. 인생은 나는 그런 것 같아. 난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알았지?